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인천 창조 경제 혁신 서비스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자, 담당자님들과 인터뷰 한번 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인천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안에 있는 인천 저작권 서비스 센터이고요. 일단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13개 지역이 있는데 인천은 그 중에 하나고요. 나머지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와시에 하나씩 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 그 산업 현장에 찾아가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그 다음에 계약서 그리고 교육 실무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저작물을 갖고 있는 기업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그 기업당 그 시제품 제작비나 홍보 물품 제작비를 지원을 그 이제 실비로 지원을 하고요. 완성된 제품을 갖고 그 실적을 내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절차는 일단 전화랑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로 두 가지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저작권 관련 문제다 보니까 전화로 하면 조금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전화로는 최소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로, 문자로 이제 써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사안에 대해서 들어보고, 실무자가 사안이 좀 어떠한 거다 좀 파악을 한 뒤에 전문가로 어느 분을 매칭하면 되겠다라는 걸 매칭을 하고 여기까지가 신청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가 지금 기업분들은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몰라도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일단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요. 일단 신청을 하라. 그렇죠. 네, 굉장히 쉽군요. 1인 창작자나 이런 1인 크리에이터 자체가 새로 생긴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이런 1인 분들이 자기가 대기업에 어떠한 저작물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걸 저희한테 문의를 하셔도 저희가 안내드릴 수 있는 건 일단은 그 기업에 문의하세요나 아니면 저작권 신탁 단체가 있어요. 대기업의 저작물을 사용하려 할 때 아직은 정확히 측정된 금액이 없고 기업 플랫폼마다 정책이 다 다르다. 저작권법에는 이제 저작권법 이렇게 이용했을 때에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거기 중에 교육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라는 조건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만 저작권법에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 저작권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직접 저작권 서비스 센터에 나와봤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 해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작권 문제에 애로사항이 생기신다면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저작권 서비스 센터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